제가 이 길인데 대왕 랍스터를 해볼 건데요. 대왕 랍스터는 집 게임이 있어서 한 번에 이걸 목을 졸라 쏟도록 다시 파이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길인데 대왕 랍스터. 어제 대왕 랍스터가 좀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길고 짧은 것 대봐야 아는 법. 과연 누가 이길지 지금 바로 제인 박사님의 숨에서 대결을 시작합니다. 네, 먼저 아 끔찍한 거 네. 일단 배를 이렇게 기르니 뒷발차기 쓴 거 알죠? 딱딱 나는 뒷발차기 해버리다니 꼬리 치기 어 정말 아파 이렇게 쓴 박스처럼 찍기 갑자기 기르니 목으로 밑에 빡 네가 무슨 사슴 말리냐 목숨 세 개 있나봐요. 원래는 한 개예요. 오해예요. 원래는 한 개이지만 여기선 재미를 위해서 랍스터가 너무 약하잖아요. 그냥 긴 껍질만 있는 바보 뚱땡이. 어쨌든 자 다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 얘가 딱 잘랐습니다. 잘 보면 내가 다리를 일부러 잘라버렸습니다. 네, 기린도 하나 더 보았는데요. 이제 목숨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. 목숨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반띠 나도 온 힘을 다해서 지켜봐 네. 5초 안에 누가 먼저 일어나나 1, 2, 3, 4, 5. 와 랍스터가 승리했습니다. 그때 왜 문어 대 랍스터? 어쨌든 그때 졌는데 어쨌든 랍스터가 그때도 일어나 어쨌든 이었지. 그래서 내가 랍스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또 스스로 입은 말하면서 또 먹어보려네요. 원래 랍스터가 이겼는데 또 랍스터는 재순해서 쫓아가겠습니다. 기린도 죽었어. 오늘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. 원래 랍스터 이겼어요.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. 아 그리고 된다면 랍스터도 무조건 보세요. 아 그리고 어쨌든